안녕하세요. 캔에서건 김다나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탭스마스터 바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탭스로다가 더 유명한 학원이죠. 원래 항상 주중반과 주말반에 탭스 수업이 깔리는데 1월, 2월 겨울방학과 7월 여름방학 때 탭스 마스터반이 주중 오전에 새로 생깁니다. 오늘 그 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네, 이렇게 시간 마련했습니다. 탭스마스터반 월급하면 오전반이고요. 이 반은 대원, 한양, 외대부고 하나하고 상상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혹은 이제 벌써 이제 발표가 났죠?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탭스마스터 월급 화목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이뤄지는 이 반의 특징이 살짝 색깔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떤 점이 변경되었냐? 다른 뭐 외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엔 좀더 대원 쪽에 힘을 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 재원생 중에 대원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원외고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인문학이라던가 어휘라던가 문법이라던가 그쪽이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수업이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탭스 수업이 하루에 월금 하면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주말에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는데 그 많은 수업들 중에서 가장 대원 색깔을 많이 나는 그런 수업이 월금 화목 오전 탭스마스터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교내신 1등급과 수료내신 1등급, 모든 것을 다 1등급을 받기 위해 네,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탭스 수업은 외고랑 전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강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탭스 수업은요, 원장님께서 직접 들어가시는데 독해랑 어휘 수업을 직접 다 해주십니다. 특히 어휘 수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휘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어휘를 설명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되는 어휘들과 정말로다가 아니 이렇게 변형이 되는 다른 어휘들까지 정말 시작은 이 어휘였는데 끝은 여기까지 가는 그러한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수업으로다가 진행해 주신다는 점, 그점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상위권 수준에 그래서 어휘 확장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하는 문법 이외에 더 고난도 예, 문법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다 선행하는 수업이다. 탭스 수업뿐만이 아니라 수능 어법까지도 다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커스 탭스 기출복화 이 교재를 쓰고 있고요. 올 때마다 데이 두 개씩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탭스 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일단 GVR이라고 해서 탭스 영역 네 가지가 다 들어간 그런 교재고요. 이 GVR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다가 문법책도 탭스 문법책으로다가 수업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탭스 문법책과 일반 문법책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일반 문법서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래서 외고라던가 전사고에 맞춤 그런 문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외고라던가 전사고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시중 문제지 그것만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탭스 문법서로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탭스마스터 반에서는 탭스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 어법 문제, 수능 어법 문제가 추가로 들어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독해 쪽에서도 미니 테스트랑 센텐스 컴플리션이라는 학원 자체 교재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독해와 어휘를 수능과 접목시켜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금 화목 말씀드렸죠? 주 2회 반이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항상 오게 되면 아이들은 단어와 문법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1교시 보통 독해 수업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문법 수업 끝 마무리에는 앞에 봤었던 단어 및 리뷰 테스트 재시험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통과한 학생들은, 네,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거든요. 풀이를 다시 문법 풀이를 쫙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서는 다 이해가 되는 아이들은, 네, 수업이 맞춰지는 거고, 통과를 못한 아이들은 다시 한번 더 시험을 봐서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다 이해했는지
제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귀가를 시킵니다. 저희 KNS 학원에 올 때마다 배우는 그 학습량 말씀드릴게요. 탭스만에서 항상 GBR 한 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50문제, 어휘 50문제, 독해 40문제, 듣기는 조금 다른데요. 40에서 60문제 정도 과제가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어법이 추가로 다가 진행되어진다고 수능어법 문제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다가 독해 쪽에서도 수능 문제들이 접목시켜서 같이 자체 기준으로다가 진행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탭스 문법서로다가 문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의를 해서 고난도 탭스 문법 독해 어휘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이 바로 탭스 마스터 수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단어 데이 두 개씩 암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 약 500개 정도의 단어를 공부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 리뷰 테스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법 리뷰 테스트의 문제 유형은 올 서술형으로 무조건 다 서술형으로만 출제가 되어지고 문제 유형 중에서 오류를 고쳐서 왜 그런지 근거까지 써라 라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아,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스마스터반은 탭스 수업이 실전 문제풀이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풀이가 오답이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틀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끔 오답 노트를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이후에 재시험 관리도 정확하게 다 들어간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 수업 후에는 궁금하시죠? 왜냐면 실전 문제 풀이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네 가지 영역을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점수를 한 명 한 명 다 50문제 중에 뭐 40점, 45점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문자를 발송해드린다는 점. 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아, 오늘은 우리 아이가 뭐 단어 테스트는 몇 점이었구나. 문법 리뷰 테스트는 뭐 1차에 통과했구나. 2차까지 갔구나. 그거 이외에도 숙제를 해온 과제 점수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서는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KNS만의 장점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저희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현강에서 조금 이해가 더 잘 간다 싶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고 요즘 이런 시국에 조금 위험하다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다가 아이들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역시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현강 아이들과 똑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고 시험 본 시험지를 카페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조교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아이가 조금 공부를 좀 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서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다가 결석 시에는 그 수업이 진행되었었던 동영상 강의까지 제공이 되어지므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누구에게나 다 동영상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탭스마스터반 수능과 탭스를 동시에 잡는 그런 반입니다. 이번 겨울학기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멋진 고등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